광주에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이제 또 광주에 서울 전에 알수님도 우리 천칭원 주식장님 더 낫지 뭐 의자도 편하시라고 해요. 이거?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세요. 며칠 되셨어요? 여기 지금 며칠 되죠? 우리 결혼지 며칠이요? 너무 날이 말아가지고 아 오늘 12일째입니다 아 맞아 여기가 똑같이 네. 똑같이 시작했어요. 오늘 다이징이랑 저희도 같이 시작했어요. 참 뭐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일단 하자고 농성까지 해야 된다는 게 가슴 아프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가족들이 지금 너무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피폐되어 있어요. 지금 뭐 약간 실망감도 너무 크고 당연히 지금쯤이면 법이 통과되어서 그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민주당에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눈을 붙였다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우리 가족들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이번 중시국회 20일에는 꼭 이 법이 좀 통과되었어요. 가족들이 좀 그런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인 것들이 좀 편안해질 수 있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유가족들의 뭐 비교할 수야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참 책임도 많이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분명하고 나름은 이 특별법 개정에 정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밖에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 임시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경과는 뭐 쉽진 않은데 의장님이 좀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20일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금 뭐 굉장히 좀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1년 동안 이 법 때문에 이렇게 고되게 싸워왔는데 이 법이 지금 20일 날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실망감이 클 거고 가족들이 그 실망감이 정말 어떻게 도출이 될지 저도 참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꼭 이번 20일 날 이 특허가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들 간절하게 염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 지금 1년 동안 저희들 계속 많이 도와주신 걸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또 많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마지막 결과가 제대로 되어져서 우리 가족들 그 믿음에 보답을 해주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하시고
지금 뭐 정치적인 현안들이 워낙에 복잡하고 힘든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것과 이것은 또 틀린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혼돈의 시기 아닙니까 사실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시점인데 조금 더 뭐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메트금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이런 데 와서 같이 좀 이런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 이 정쟁이라는 이야기가 없을 건데, 그래도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와, 대표님도 와주시고 이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죠. 따지고 보면은, 우리 힘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됩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지역 주민들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그 뒤에 보면은 뭐 민생. 근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실은 아무도 그들도 안 본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그래도 민주당이 1년 동안 이렇게까지 이 대원특별법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좀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안 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 위원장님 말씀드린 우리가 요번에 선거할 때 좀 기분 좋게 선거할 수 있게끔 결론을 내주시면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래 돼가지고 기분 좋게 이게 끝나가지고 참 특별법이 통과되면 물론 그 뒤에도 분란한 길이 많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되면 저희들이 또 투표할 때 정말 기분 좋게 뭐 이 당을 찍든 저 당을 찍든 그지? 그게 사실 제 바람입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도 아직 많지 않으면 거기에 특혜를 받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법 만드는 건 많은 국민이 될 수 있어서 그 법을 누릴 국민이 죽지 않도록 네, 당연한 말씀 저희가 소문하고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마음이 안 걸고 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를 만들었어요. 그것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기 국회를 둘러싸고 고체 추진을 하신대요. 월요일날 엄청 추워지는데. 월화수 3일 동안 국회 한 바퀴를 도는 종교인들하고 해가지고. 3.2km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18일부터 이제 20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힘들더라도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라고 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전 이야기 하시면 세월호 참사 때 참사 발생하고 7개월 있다 법이 통과됐고 8개월 만에 위헌 추천이 완료됐었거든요.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1년이 넘은 시간이라 그렇게 보기 빠른 것도 전혀 아니었어.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말 통과돼야 지금 된다. 그리고 연락장 어제 저희가 어제 국회에 다 온 님들 다니면서 이제 저희 연락장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국민 대집자 여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대표님께서 생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시 일정을 네. 네, 알겠습니다. 장기신 의원님은 고수장이 번호 의원실에 가 있습니다.
아, 크리스마스라고 기상했고, 정말 휴가시키고 크리스마스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도록.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혼자만이면 한참 전에 했을 텐데. 그러시죠.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그,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이, 그, 대우 특별법을, 예, 그거를 특별 발의하는 거 보고. 재정기본법이 아니, 지원법. 아니, 그래, 그걸 보고, 아,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게, 외치고 했던 그, 진실은 전부 다 왜곡이 다 돼버리고, 그냥 너가 보상해줄 게 입다 물고 있으라, 그 법을 또 만들어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아, 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항상 이게 뭐 간담회나 가면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문 대표님이 왔으니까 제가 농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려 하면, 첫째 결혼을 해야 되고. 아니, 그걸 해야 돼요. 아니, 그 대표님 그거는 진짜 중요하네. 그럴까요? 네, 안 하겠습니다. 그 농담으로 그만하겠 따로 만날 때 한번 했죠. 네, 따로 만날 때. 그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나중에 따로 만날 때 언론이 없을 때 하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뵙고 싶네요. 예, 하지. 대표님. 네. 그럴게요. 아. 힘내시고. 잘 노력을 해보고.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여당이 됐습니다. 아주 있겠죠. 여러분들 노력도 한 것도 없죠.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기대가 7일이었어요.